제가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어떠한 이야기나 어떠한 소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다 그 작가의 아이덴티티, 개성이겠죠. 나만이 만들 수 있는 게 뭔지를 짚고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영윤이라고 하고요. 지금 영상원, 전문사, 멀티미디어 영상과에 재학 중이고 레인프루츠라는 VR 영화를 연출을 했습니다. 학부를 영화과를 나왔고 외부에서 다큐 작업도 했었는데 2016년 겨울이었나? 썬댄스 영화제에 초청받았던 붉은 바람이라는 영화를 저는 이제 조연출로 참여를 했었고 조감독 한다고 한 순간부터 VR에 관련된 것들은 다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영화 베이스로만 일을 하다가 첫 VR 작업을 했는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안 돼, 안 돼요, 뭐 이런 거였어요. 아름아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아, 이거 좀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VR이라는 매체는 사실 되게 새로운 매체고 이 매체만의 고유성이 있는 건데 제가 영화적인 문법들 다 끼워 맞추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영화는 이게 카메라라고 하면은 이 카메라 앞에 있는 것들을 구현하는 거잖아요. VR은 360도 비디오인데 이 앞에 뿐만 아니라 뒤에 것도 구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배우의 동선을 짤 때도 스티칭 라인이라고 해서 배우가 사라지는 고스팅 현상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동선 제약이 있었고요. 이 모든 작업들이 사실 후반 작업과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CG로 지워야 되는 부분, 미술 같은 경우도 피사체를 하나 이렇게 둔다고 해도 스티칭 라인에 걸리면 또 안 되는 거죠. 이 세계는 파동과 톤으로 만들어집니다. 제 세계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로사이드라는 장애예술 단체가 있어요. 진호 씨를 만난 그 로사이드 단체 내에서 만나게 된 거고요. 아트링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하루 동안 놀면서 우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보자 그런 활동을 하는 거죠. 진호 씨가 사실 발달 장애인이에요. 근데 이제 예술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런 감각들이 되게 좋으시거든요. VR이라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 가본 듯한 체험, 창작자의 공간과 되게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서 진호 씨의 삶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만들게 된 거고요. 좀 특별했었던 이유가 만났을 때 당시가 작업 활동이 굉장한 저점에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제 작업을 한다는 것 그리고 제 작업을 보여준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진호 씨뿐만 아니라 노스사이드에 있는 다른 창작자분들도 굉장히 너무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작업에 대한 즐거움? 그런 것들을 배웠었고 느꼈었고 극복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송영훈 감독은 되게 심지가 굳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하고 좋은 의미로 VR이라는 게 화려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허상을 찍는 작업이라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오래 가지 않는 작품들이 나오기가 쉬운데 그 친구의 그런 성품들이 그 어떤 VR의 좀 휘발성 같은 거를 좀 눌러주는 것 같아요. 조미료 안 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소재만 가지고 맛을 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이 천성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감독이라고 생각해요. When heavy rains stop, water drops turn into jellies. We call it rain fruits. 북쪽 섬에서 나를 찾는다라는 뚜라의 원한 글을 보면 미얀마 고향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비 왔을 때 풍경이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비가 내린 뒤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과일에 젤리 같은 모양의 비과일이 맺혀 있다라는 문구가 나와요. 한국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이주노동자분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소중한 경험, 기억, 그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걸 왜 VR로 만들지? 2D 다큐멘터리나 극영화가 더 잘 표현하는 거 아닌가? 질문을 많이 던졌던 것 같은데요. 새로운 비주얼적인 표현을 약간 시적으로 재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뭔가 리얼리틱하게 재현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추상적이면서도 뭔가 오묘한 느낌을 주기는 해요. 이주노동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 온 그 낯섦? 그런 것들을 비주얼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고요. VR이기 때문에 가능한 지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스케일의 변화라든지 전체 공간 한 발 뛰어줘서 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구현하기 위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붉은 바람 할 때 레퍼런스 영화들 많이 봤었는데 아 이게 VR 영화구나 했던 작품이 있었어요. 디어 안젤리카라는 작품인데 그때 충격을 받았던 게 그 영화는 프레임이 없어요. 그래서 막 여기서도 나타났다가 뒤에서도 나타났다가 막 이러거든요. 인터랙션 같은 거를 생각을 하신다면은 The Book of Distance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역사적인 상황들을 몸으로 사용자와 함께 교감하는 다큐적인 이야기인데 되게 지루하지 않게 잘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Book of Distance는 한글 버전도 있어가지고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레인프루츠도 죄송합니다.
영화과 졸업하면 비슷하잖아요. 영화 시나리오 쓰고 지원했는데 또 떨어지고 문득 제가 쓴 시나리오가 되게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휴지 조각이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쉽게 버리지만 나한테 오기까지 마치 사람의 인생처럼 다양한 스토리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시나리오 북이 나한테 오기까지의 시간 그리고 다시 버려지는 시간까지를 한번 좀 기록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레이션이나 뭐 인터뷰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종이에게만 집중해서 가는 영화이거든요. 다양한 이미지 실험이나 사운드 실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소영 감독께 제안을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레츠피스라는 청년 단체 그리고 로드스콜라라는 대안학교 그 청년 청소년들과 함께 매 달마다 이제 여행을 다니는 거죠. 첫 번째는 뭐 천안, 그 다음에 뭐 목포, 밀양, 해남, 여름에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부터 베를린까지 우리 통일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여행하고 싶다 이런 퍼포먼스를 담은 영화거든요. 작은 목소리를 좀 담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청년들도 있어요.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집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봄이었었는데요. 박차정 열사 묘소를 갔었는데 정말 황폐했었거든요. 어디가 이 박차정 독립운동가의 묘지인지도 모르겠고 그 어린 친구들이 나무 판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길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놨었어요. 추가 촬영 차 1년이 지나고 밀양을 다시 갔는데 누군가 그거를 보셨었나 봐요. 그 아이들이 만든 게 그대로 있고 태극기를 이렇게 달아놓고 진짜 완전 독립운동가의 묘지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영화 키드였어가지고 잡지를 볼 때마다 영화 감독들이 항상 마지막에 멘트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막 마틴 스콜세지나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면은 그런 무게감에 대한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보는 사람이 갖는 무게감이 되게 다르거든요. 사실은 뭔가 더 주목을 받으셔야 되고 이런 추운 겨울에 현장에 나가셔서 카메라 들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좀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이런 인터뷰 할 때마다 저랑 같이 이제 영화제 해외 인터뷰 같은 거를 몇 번 할 기회가 있었는데 꼭 굉장히 좀 부끄러워하면서 이게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너무 이제 공을 돌리기도 하고 뭐 이런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린다면은 너 잘하고 있으니까 자신감 가지고 좀 잘난 척 좀 해라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VR의 이런 막 시작되는 때 창작자로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히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매체가 완성된 상태에서 뭔가를 가져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고 그 매체를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아무 창작자한테나 오는 게 아니거든요. 개척자적 입장에서 재미를 좀 더 가져갔으면 이게 몇 년만 지나도 이제 벌써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당신의 직업은 뭐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항상 고민을 하는데 뭐 VR 영화 감독이에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필름 메이커라고 하거든요. 영상 제작자.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붓이 생겼으니까 계속 활용하면서 작은 변화라도 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싶다.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 이야기를 즐기면서 오래오래 하고 싶습니다.